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계 대표적인 6개 단체가 참여한 교계 공동체 사역 위로의 밤 행사가 지난 10일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시 기독교 전도회 연합회가 주최해 오시 교협, 오시 목사회, 오시 원로 목사회, 오시 여성 한인 목사회, 오시 장로협의회를 초청해 함께 송년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 예배와 2부 음악회, 3부 식사 및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오시 교협 회장 박상목 목사는 교계가 연합하여 일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말하고 오시 교협도 연합의 사역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2부 음악회에서는 김스피아노 김창달 대표의 피아노 연주와 오시 원로 3호 하프단의 오토 하프 연주 등 나이와 직분을 초월해 재능 있는 연주자들의 공연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3부 교제의 시간에는 함께 율동하며 성경 퀴즈를 푸는 등 흥겹고 유쾌한 시간과 푸짐한 경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위로의 밤을 주최한 오시 기독교 전도연합회 민킨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하고 오늘을 계기로 교계가 연합하는 공동사역의 장이 열리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